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촌 병원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통증 하면 허리 디스크만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요, 영어로는 좀 어려워요. 스폰딜로리세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입니다. 위에 있는 척추체가 밑에 있는 척추체에 대해서 전방으로 전이된 것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척추가요, 밑에 있는 척추에 비해서 앞으로 밀려난 경우죠. 블록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이증 이렇게 합니다. 분류는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는 선천성,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고요. 협부형이죠. 협부형 많이 생기게 됩니다. 퇴행성이죠. 나이들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많고요. 외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협부형, 많은 것이 협부형이기 때문에 협부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인접척추의 협부 결손입니다. 척추 분리증으로 인해서 원래 생겼고요. 이것이 척추가 전이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척추 후방의 안정성이 소실이 되고요. 이런 것은 척추 분리증의 합병증이라고 하죠. 7살에서 20세 사이에서 원래 흔히 발견되고요. 알게 되는 것은 11세에서 15세 사이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많이 발견이 됩니다. 부위는요, 그 요추 5번에서 천추 첫 번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82.1%죠. 그 외에는 요추 4번과 요추 5번 사이가 11%. 나머지 부위는 거의 안 생기겠죠. 요추 5번과 천추 첫 번째 사이가 제일 많이 생기는 원인은요, 스트레스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우리 몸의 체중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목보다는 허리 중에서도 제일 밑에 천추까지가 제일 많이 자극을 받게 되겠죠. 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그냥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L5S1이죠. 요추 5번과 천추 첫 번째는 수평면과 30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려가는 힘을 많이 받는다 그러죠. 또 옆에서 볼 때는요, 체중 중심선이 요추가 아니라 천추 첫 번째예요. 이쪽을 전방을 통과하기 때문에 요추가 앞으로 더 밀려나겠죠. 아무래도 앞으로 쭉 밀려 있기 때문에요. 또 협부는 또 굴곡이나 신진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기 때문에 협부에 결손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요,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협부에 결손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협부형의 전방전이증은요, 굴곡과 신전과 회전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굴곡과 신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데 안 좋아지겠죠. 협부에 결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운동선수 이렇게 한 동작 계속 하겠죠. 계속 한쪽으로 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겠죠. 축구선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 종목은 한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나 전방전이증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상입니다. 증상은 통증이죠. 당연히 아프겠죠. 하부 요추 통증이 가장 많아요. 전추 사이가 가장 많고요. 운동을 하면 나빠집니다. 하지만 쉬면 좋아진다고 하죠. 압통입니다. 눌러보면 그 부위가 좀 아프기도 하죠. 심해지게 되면 하지에 무감각하고 찌릿찌릿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릴 때는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뭐 약간 아프기 때문에 병원 갈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10세에서 15세 사이가 되면은 10% 정도에서는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또 둔부라든지 대퇴부 통증도 생기게 되겠죠. 심한 경우는 흰경근 증상이 생겨서 다리가 저립니다. 쭉 종아리까지 저리기도 하고요. 아주 심할 때만 마음이 증후군, 그래서 대소변 기능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까지는 잘 생기지 않겠지만 생기면 안 되겠죠. 햄스트링이 긴장됩니다. 짧아지게 되거든요. 자세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팔렌 딕슨 증후군 징후라고 됐죠. 요겁니다. 이렇게 돼요. 인구조 주막이 오리공둥이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햄스트링이 긴장이 심할 때는 무릎과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 무릎도 구부리고 고관절도 구부려서 완전히 오리공둥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척추 전방증에 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햄스트링이 짧아지게 되면요, 고관절과 몸통의 전방 굴곡 당연히 제한이 생기겠죠. 허리가 팽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증상과 분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면서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